스타키즈 풀어 왔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하고 짝 지어져 있으니까 하고 짝 지어져 있으니까 뭐하고 뭐? 뉴스하고 리포터를 짝 지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북을 쓰는 사람이 라이터고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이 리포터. 됐습니까? 자, 갈맞은 거 넣고 해석해 주세요. The tree was dead. dead, so we cut it down. Cut it down. 그러면 무슨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는 죽었다. 뭐 죽었었다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를 자른다. 그래요? 이 컷은 몇 번째 녀석이에요? 컷의 3단 변신. 잘랐다. 컷의 3단 변신을 물었습니다. 컷. 중에서 몇 번째 녀석? 두 번째. 뭘 보고 알수 있어요? The tree was.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죽어서 과거에 잘라냈다. 그리고 컷 다운을 보고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어동사. 그래서 컷 다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죠? It은 뭐 대신 왔어? The tree. 오케이, okay. The tree는 단수야, 복수야? 한수. 니까 it으로.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Most dogs like to jump into the sea to swim. 오케이, okay. Most dogs like to jump in the sea to swim. 그러면 it to swim은 넷중 뭐예요? 의도. 의도죠.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걔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아, 걔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돼요. Most dogs like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개들이 뭐 점 바다를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럼 얘는 넷 중에 뭐예요? 목적어. 무슨 제어법이에요, 그러면? 명사. 대부분의 개들이 좋아한다. To jump into the sea, 하? 는 것을. 것을.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의도. 뭐 하기 위하여? 수영하기 위하여. 수영하려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쪽 읽고 무슨 소린지 얘기해 주세요. member A of member of a group. group working to put out fires. 는 뭐다? 답은? Fire, firefi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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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영영풀이 뜻이. A member of a group working to put out fires. 이 뜻이 뭘것 같아요? 그럼 요 부분만 한번 살펴볼까요? 넷중 뭘까요? 이어동사. 네? 투 붙였어요. 넷중 뭐냐고 물었어요. 투 부정사의 용법을 물은 거죠. 의도. 의도죠. 그래서 불을 끄기 위하여. 그럼 이건 둘중 뭘까요? 그 둘이 뭐예요? ing부터 둘. 일하는 것, 일하고 있는 중에서 것. 일하는 것 그룹이겠어요? 왼쪽이. 오케이. 그래서 to put out fires 하기 위해 불을 끄기 위해서 일하는 어떤 집단의 한 구성원 이런 뜻이죠. 무슨 뜻이라고? 불을 끄기 위하여 움직이는 어느 한 집단의 구성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일하는. 일하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firefighter가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더 더. flashes Flashes of light.
flying in the sky during a storm. 네, 답은 뭐겠어요? Lightning. Light 하고 다음에 ning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Lightning. 그러면 during a storm은 무슨 뜻이에요? 폭풍 동안. 어떤 것 동안이죠. 태풍이 치는 동안. The flashes of light. 뭐의 뭐? 불빛의 번쩍임. 어디에서? In the sky. 하늘에서 폭풍 치는 동안 하늘에서 불빛이 번쩍이는 걸 보고 우리말로 번개라 그러죠. 플래시 하면 번쩍번쩍거리는 거 플래시라 그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화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A가 뭐라 그래요?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그랬더니 I want to be a lawyer. I want to help people in need. 오케이. 그래서 해석해 주세요. 그러면 너는 미래에 무엇이 되기를 원하니? 했더니 나는 변호사가 되기를 원한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다 뭐 넣을 수 있겠다? And because 오케이. 내가 변호사 되고 싶다. I want to be a lawyer. 한 다음에 뒤에 변호사 되고 싶은 이유죠. 그래서 내가 뭐 하기 때문입니까? I went to 내가 원하기 때문이죠. People in need가 무슨 뜻일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렇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돕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는 변호사 되고 싶어. People in need. 됐습니까?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뭐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뭐니까? People in need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뭐니까? People in need. 그러면 위험에 빠진 사람들은 뭘까? Dangerous people? 뭐 위험 인물? 위험에 빠진 사람들, people 위험에 in danger. 그렇지. People in 뒤에 in이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무슨 dangerous. 아. They are danger. 전치사 뒤에 뭐 와야 돼? 명사. Dangerous야, danger야. Danger. 그래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 뭐라고? People in danger. People in danger.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에 얘가 because I want to help people in danger 였으면 여기에 앞에 I want to be a lawyer 에서 뭘 바꿔줘야 될까? I want to help people in danger 였으면 I want to be a firefighter로 바꾸면 되겠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됐습니까? 여기에 I want to help people in danger 해놓고 여기에다가 뭐가 좋겠냐 골라라. 뭐 police officer 그쵸? 아니면 firefighter 이런 게 답이 되겠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police officer나 firefighter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를 또 완성시키면 되겠네요. A가 뭐라 그래요?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What should I do?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What should I do? 그랬더니 B가 I think you should run 태권도. 태권도. I think you should learn 태권도. 오케이. 그래서 해석해 주세요. 나는 경찰이 되기를 원한다. 뭘 해야 되니? 그랬더니 내 생각에 너는 태권도를 배워야만 해. 그러니까 What should I do? 에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 밑줄 쳐놓은 이유가 뭐예요? 충고. 충고 요청. 어.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거 이거 얘기했는데. How should I do?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반드시 What should I do라 했습니다. 우리말 해석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도 말이 되니까 How should I do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뭐가 생략됐지? 이과의 주요 문법인데. I think 다음에. That 이게 뭐 하는 대시지? 전치 I 접속사 뭐 하는 접속사지? 문 완벽한 문장 을 건만든다 그러고 학교 건만지라고 선생님들은 무슨절을 이끄는 접속사라 그런데 그걸 보고 명사절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를 한다 했어. 그게 완벽한 문장을 건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을 건만든다는 얘기는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란 얘기고. 그러면 이건 어떤 질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that you should learn 태권도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질문도 what should I do가 된다 했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뭘 모두 배웠냐면요, I think you should learn 태권도 대신 쓸수 있는 것들도 배웠는데요. I think you should learn 태권도 대신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거랑 같은 표현이 되는데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뭐가 있겠다. Why don't you learn 태권도? 그렇죠. Why don't you learn 태권도? 또 How about going to how about learn 태권도? How about learn? 큰일 난다 했어 내가 분명히. How about 지금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태권도 배우다 어때? 이러냐 너는? 어? 태권도 배우다가 아니고 뭐라 뭐 어떻게 해야 돼? 배우 어때? 해줘야 되겠죠? 이거 조심하라고 내 말로 딸도록 얘기했다. 전치사 뒤에 것이 와야지. 것 배우다가 오면 됩니까? 배우는 배우다를 배우는 것 만들어서 와야 된다 했습니다. 그 말은 여기엔 동사를 반드시 무슨 형태? 동명사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일 때 네가 1학기 때 현재 분사라고 배웠어. 그 다음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것 만드는 거 보고 2학기 때 동명사라고 배웠어. 학교에서 배웠잖아. 기억도 안 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대화문 살펴보도록. 지금까지 장래 희망 묻고 답하는 것과 충고 요청하고 충고해주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카드도 준비를 해볼까, 이거? 중1. 꾸미도 성중. 7과 대화. 근데 대화 파트 다, 아니, 뭐야, 어휘 파트 다 끝났고, 대화 파트도 오늘 끝날 거야. 그러면 워크북도 해야 되죠. 그렇죠? 클래스 카드도 하시고요. 표정이 아주 좋네요. 할건 해야지, 이놈아. 오케이. 준비됐고. 준비됐고. 자, 먼저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girl과 boy가 대답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어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대화합니다. 그랬더니 girl이 뭐래요? Can Let's go for a walk. It's beautiful day. A beautiful, it's a beautiful day. Okay, can let's go for a walk. It's a beautiful day. 뭐 보면 좀 이따가 선생님이 광팬이를 칠할 건데 어디에 광팬이 칠할지 대충 감이 오죠? 에? 에. 잠깐만. 태복제. 운동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Don't you think is it is very cold Too too cold cold.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Let's go for a walk. It's a beautiful day.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그랬더니 거리 뭐래요? Really, what do you want to do then? Really, what do you want to do then? 그랬더니 I want to stay at home and learn. Read. I want to stay at home and read.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디에 광팬이 칠할지 한번 볼까요? Let's go. 뭐하기죠, 이거 뭐하기. Let's go for a walk. 그 다음에 go for a walk도 통째로 외워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t's a beautiful day. 이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여기에는 뭐가 존재한다? 여기에 이 문장에 생략된 게 존재하죠. 어디에 뭐가 생략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그 다음에 too cold, too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거리, really, what do you want to do then? Okay, 그래서 then에 대한 얘기 하겠죠? then의 뜻이 몇 가지가 서로 상관없는 몇 가지 뜻이 있다? 아홉 번째 또 얘기해 줘야 됩니까? 서로 상관없는 세 가지 뜻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I want to stay at home and read. Okay. 그래서 여기서는 and하고 read 사이에 뭐가 생략됐는가 라는 거 됐습니까? 요런 거 여기도 마찬가지 생략이죠. 생략. 오케이.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Let's go for a walk. 해석 좀 해주세요. And 산책을 가자. 아름다운 날이다. 이거죠. 날이야. 그래서 남자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켄입니다. 여자의 이름은 뭐예요? 안 나오죠. 어떤 여자애가 켄이 어떤 여자 이름 모를 여자애가 켄이란 남자한테 Let's go for a walk. 우리 산책하러 가자. It's a beautiful day. 아름다운 날이다. 날씨 좋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랬더니 켄이 Don't you think? 계속. 너는 생각하지 않냐? 너 생각하지 않아? It's too cold outside. 밖이 너무 춥다. 그렇죠. 너무 밖이 춥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래요? Really? What do you want to do? 넌 무엇을 원하니?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하니?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하니? 뭐 하고 싶니? 이 말입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그럼 then의 뜻은? 그러면 이란 뜻이죠. 그러면 너 뭐 하고 싶어? 이 말이죠. What do you want to do then? 그러니까 무엇을 너는 하는 것을 원하니? 그렇다면 그랬더니 I want to stay at home. 나는 뭐 하고 싶고? 집에 있고 싶다. 그리고 여기 생략된 말 할까요? and하고 read 사이에 and I want to read. 그래서 I want to 뒤에 동사 I want to 뒤에 또 동사.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몇 가지? 두 가지. 뭐 하고 싶고 그리고 뭐 하고 싶다? 집에 있고 싶고 그리고 독서하고 싶다. 졸립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Let's go for a walk. 이거 뭐 하는 표현이다?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이고. 그러면 잠시만 필기장을 열어놓자. 오케이. 어? 뭐가 하나 열려있네 이미? 됐다. 그러면 너는 떠나도 되겠다. 윈도우 11은 왜 위에를 잡기가 힘들게 만들어놨을까? 밑에는 잘 잡히는데. 자, 그래서 Let's go for a walk. 우리 산책하러 가자 라고 제안하기입니다. Let's go for a walk 하고 그럼 같은 말은? Why don't I 어, 좋아. Why don't you we go for a walk 하고 무슨 표? 물음표. 아하. 자, 여기에 let's가 뭐의 줄임말입니까? let us의 줄임말이고
그렇습니까? Let us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우리 같이 뭐 하자입니다. 그럼 why don't you 겠어? Why don't we 겠어? Why don't you? 아, why don't we? 당연히 왜 우리는 하지 않는 거냐? 우리 같이 하자매. Let's go for a walk 하자매. 그럼 why don't you 하면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거죠, 그건. 여기 절대로 why don't you 하면 안 됩니다. why don't you는 상대방한테 충고할 때 하는 거고요. why don't we는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제안하는 다양한 표현법. 첫 번째 let's 동사 원형 같이 하자 우리. 두 번째 why don't we 동사 원형 왜 우리는 산책하지 않는 거야? 산책하자. 또 뭐가 있나요? we should I think that 오 좋았어 그것도 괜찮네 I think that I 또 I야? We should go for a walk go for a walk 이것도 가능하고요 또 우리 춤출래? 이 말은 제안하는 거죠 그쵸? 우리 춤출래가 뭐야? Shall we dance? 아니에요? 그럼 우리 산책하러 갈래는 뭐겠어? Shall we go for a walk? Shall we go for a walk? 또 산책하러 가는 것 어때? 얘 뜻을 써줄까? How about은 뭐뭐 어때 이 말이고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을 하면은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거 아닐까요? 어? How about do we do how about going for a walk? 어? 그거 어때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거 어때? 어? 그거 어때? How about it? 어, 산책하러 가는 것 어때? How about going for a walk? 여기 고, 여기 고, 여기 고, 여기 고인데 얘는 고잉이라 그랬어. 에? 점심 차리세요. 제안하는 다섯 가지 방법 가르쳤어요. 알겠습니까? Let's go for a walk. Why don't we go for a walk? I think we should go for a walk. Shall we go for a walk? How about going for a walk? 제안하는 다섯 가지 방법. 필기? 뭐 알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let's go for a walk 대신에 쓸 수 있는 것들. Why don't you는 안 된다 해서 why don't you는 충고하기였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s a beautiful day 에서 it에 대한 얘기 이건 네가 할 수 있잖아 뭐? 가주어죠? 그럼 진짜 주어는 어딨어요? 비니칭 주어 비니칭 주어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해주세요 it이 아니에요 이시 아니야? 이시 아니야? 그럼 이 아니야? 이 아니면 뭐 뭔데 이게? 그럼.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아무 뜻 없는 이시 있다. 뭐야 너는? 됐습니까? 아름다운 날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에서 이 문장에 생략된 건 뭐? Don't you think that? 그렇죠. It is so I too cold. Don't you think that it's too cold outside? 그래서 이 that, don't you think 뒤에 that 또는 it's too cold outside 앞에 that을 보고 뭐라 그래? 접속사 겉 만드는 that. that 너는 생각하지 않니?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런다? 명사절이라고 하고 우리는 자, 이 부분만 해석하면 It's too cold outside의 뜻은
밖이 매우 춥 다죠. 근데 대 때문에 춥더라 는 것을 생각하지 않니? 뭐뭐 하다가 겉된 걸 보고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명사란 뭐에 대한 대답이며 무엇에 대한 대답이며 안만 길어봤자 it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보고 it 물론 it 말고 뭐 him이나 뭐 she나 이런 게 될 수도 있지만 그 it이 된다는 얘기 명사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날씨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또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 it 그걸 보고 비인칭 주어 날씨 시간 점심 차리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A가 이랬더니 B가 이럴 수 있죠. 이때 2의 뜻은 뭐예요? 나도 나도? I도 들어있나요 저 안에? 이런 뜻이라 했죠. 난 행복해. I'm happy. 그랬더니 어 나도 마찬가지로 행복해. I'm happy too. 이런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다. 지금처럼 뭐? A hot is too cold outside. 이거 무슨 뜻이야? 밖은 매우 춥다. 내가 그렇게 하던가요? 밖은 너무 춥다. 됐습니까? 너무나 뜻이 매우가 아닙니다. 매우하고 좀 달라요. 자, 내가 뭐 물론 너무라고 매우라고 해도 된다라고 설명하는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고요.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 나는 매우라고 안 합니다. 나는 반드시 너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 이렇겠어요. 이렇겠어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당연히 너무 추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어? 이런 표정으로 얘기해요? 너무 더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런 표정으로 얘기해? 어? 이런 표정으로 얘기하지 않나요? 어? 그러니까 지금 뭐냐 very하고 so하고 뭔가 좀 다르다. 역할은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it's very cold outside 해도 비슷한 의미는 전달되지만 근데 어떤 느낌 얘들을 쓰면 어떤 느낌이 없다? 부정적인 느낌을 주고 싶으면 정도가 심한데 그 정도가 심한 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 이니까 to를 쓴 거란 말이야. 오케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만약에 이 뒤에다 이런 말을 더 붙여볼까? It's too cold outside to go for a walk란 말을 붙여다 치자. It's too cold outside to go for a walk.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거 산책하러 간단 말이야 못 가겠단 말이야 이거 It's too cold outside to go for a walk 이렇게 했어. 그럼 산책하러 가겠단 말이야 못 가겠단 말이야. 어? 읽어봐 이 문장 정신 차리고 It is too cold outside to go for a walk To go for a walk 야 정신 차리고 와 뭐 세수를 하든 뭘 하든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It's too cold outside. 여기까지 해석했어. 너 밖이 너무 춥다. 그 뒤에 to 부정사를 붙여놨어. 산책하러 가겠단 말이야. 못 가겠단 말이야. 못 가겠단 말. 어? 이 안에 지금 not이 있어 없어 이 문장 속에. 없어요.
네버가 있어 그렇다고 not도 없고 never도 없지만 결국 to go for a walk 한단 말이야 못하겠단 말이야 못하겠다는 말 이 문장이 똑같은 의미가 뭐냐 it's so cold outside 베리로 하자 it is very cold outside so I can't go for a walk하고 똑같은 뜻이란 말이야 여기서 지금 이 to의 뜻이 긍정적이야 지금 춥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추운 게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단 말이야 부정적 영향을 끼친단 말이야 부정적 영향 그래서 to go for a walk 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야 못한다는 말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내 안에 not 있다라 그래요 이 속에 not이 들어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뭐가 보여 여기에 can't not 이렇게 하면 말이 돼 안 돼 여기엔 이거 해석하면 매우 춥다 그래서 나는 산책하러 갈 수가 있어 가 안 된단 말이야 산책하러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만든다 그래서 to가 너무란 뜻이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가 만약에 붙어 있다면 이거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못하겠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s too cold outside 뒤에 뭐가 생겼다? don't you think that it's too cold outside to go for a walk가 생겼다 이것도 생겼습니다 to go for a walk 산책하러 가기에는 너무 춥다고 생각하지 않니? 됐습니까? Okay, really? What do you want to do? 뭐 하고 싶니? 자, then. 여기서는 then의 뜻이 그러면 이란 뜻이고. 그럼 그 외에 then은 무슨 뜻도 있어요? 너무. 아, 그래요? 정신 차려라. 아, then이 매우란 뜻도 있어요? 음? 그런 다음 또 그리고 아 그리고란 뜻도 있어 그랬어? 그런 다음에 학교 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이란 뜻으로 쓰였으니까 이 then은 뭐로 바꿔 써도 돼요? 뭐로 바꿔 써도 돼요 그러면 너 뭐하고 싶어 이거 해석하면 그러면 대신에 뭘 써도 돼? 그런 다음 아 그런 다음이라고 했는데 아, 그때 내가 이 세 가지 뜻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을 했어 대니 가지고 있는 뜻이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러면 대신에 그런 다음을 넣을 수 있단 말이 나오냐 그때입니까 그러면 아니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한글이 안 됩니다 이거 아닐까요 어 그러면 이란 말이 만약 밖이 너무 춥다면 너는 뭐를 하고 싶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 밖이 만약에 너무 춥다면 어? 만약 네가 밖이 너무 춥다고 생각한다면 넌 뭐 하고 싶냐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된 대신에 뭘 쓸 수 있단 말이야? 아, if it is too cold outside 자, 이 긴 말을 then으로 대신한 겁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if it is too cold outside? 만약 밖이 너무 춥다라면 너는 뭐 하고 싶냐? 이걸 지금 뭐로 바꿔놨단 말이야, 지금? 어? then 이 뜻이니까 됐습니까? What do you want to do then?
What do you want to do if it is too cold outside? 밖에 마음이 너무 춥다면 뭐 하고 싶냐? 정신 안 차리지 지금. 엄청 난이도 높은 거 하고 있는데. Okay, 그래서 I want to stay at home and read. 난 집에 머물면서 원하는 건 말하기 하고 있고요. 투부정사의 무슨 유형법이에요? To stay at home. 명사적이고 목적어고요. 여기에도 똑같이 and I want to 생략됐고요. I want to read. 그러면 to read가 만들어지면 to 부정사적이고 또 명사적 용법이네요. 난 독서하는 것을 원하고 집에 있기를 원해. 자, 내용 파악합니다. 지금 남자애가 제안합니까? 여자애가 제안합니까? 여자애가 뭐 하자고 제안합니까? 산책 가자고. 산책 가자고 제안하죠. 산책 가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너무 아름다워. Because it is 아름다운 a beautiful day이기 때문에 Let's go for a walk because 여기에 뭐 넣을만 하다? Because it is a beautiful day. 아, 너무 좋은 날이니까 산책하러 가자고. 누가 제안했다고? 남자가 여자가? 여자아이가 제안했습니다. 근데 남자의 이름은 뭐고? Ken이고 Ken은 동의해? 안 해? 뭐라 그래? 밖이 너무 춥다고 생각하지 않니? Don't you think it's cold outside? 그러니까 자, 의견 묻기입니다. Don't you think 뭐뭐라고 생각하지 않니? Don't you think the movie is good?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밖이 너무 춥다고 생각하지 않니? 뭐 묻기? 의견 묻기. Don't you think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겠죠. Don't you think that 누가 어쩌고 저쩐다? 이렇게 하면 누가 어쩌고 저쩐다고 생각하지 않니? 라는 의견 묻기. Really? Really? Do you think so? 이 말이죠. 정말? 너 그렇게 생각해? Do you think that it is too cold outside? What do you want to do then? 그러면 뭐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Ken이 하고 싶은 일은 몇 가지고? 뭐 하고 싶다? 집에 머물며 독서나 책이나 읽고 싶다. 귤 까먹으면서. 됐습니까? 예, 다 익혔죠? 통문장 가보도록 합시다. Listen and speak one. 누가 먼저 얘기해요? 걸이 뭐해요? 제안하죠? 그쵸? 뭐 하자고 제안합니까? 산책 가자고 제안하죠. 산책 가자고 제안하는 이유도 나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걸이 뭐래요? Can let's go for a walk. Let's go for a walk because it's a beautiful day. Because it's a beautiful day. Let's go for a walk.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5종 세트 가르쳐줬고요. 뭐였더라? Why don't we go for a walk? Why don't we go for a walk? 또 How about we going for a walk? 와, 주어 나오고 뒤에 동사가 아니고 이런 게 나와? How about going for a walk? 이거 언제 익힐래? How about going for a walk? 또 우리 춤출래? Shall we go for a walk? 우리 산책 갈래? Shall we go for a walk? 자, 이거 난이도 높게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 여기에 물음표가 있고 동사 원형인지, 물음표가 있고 ing인지, 물음표가 있고 동사 원형인지. 이거 물음표 있어 없어? 이거는 없어요. 물음표 없고 동사 원형이네. 알맞은 거 이 빈칸에 넣고 여기 알맞은 거 골라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빈칸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뭐 할래? Why don't we go 아니면 shall we go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지. Let's를 고르면 틀리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네가 했는 거 있잖아. I think we should go for a walk. 됐습니까? 비니팅 주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름다운 날이다. 그랬더니 켄의 반응은? 그렇죠. 그럼 뭐 의견 묻죠. 너는 생각하지 않냐? 이러면서. 됐습니까? 매우 추워요. 너무 추워요. 어? 뭐 끄덕끄덕이야 물었는데 매우 춥다 그래. 너무 춥다 그래. 켄의 반응이 매우 춥다 이러니까 너무 춥다 이러니까 아 답답해 죽겠네. 그랬더니 켄이 Don't you think 생략된 거 that Don't you think that it, 아, it's so cold outside. 아,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Too. It's too cold outside. 어, 이 뒤에 생겼던 말이 뭐라고? It's too cold outside. 투 고 포 어 워크 하겠단 말이야? 못하겠단 말이야? 못하겠단 말이야. 이 속에 not이 없어. 여기에 that 뒤에 not 없단 말이야. 그래도 not이 들어있는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요. 어? 산책하러 가기에는 너무 어떻다? 추운. 어? 이런 얘기할 때 표정이 어떻다고? 이렇다고요. 어? 추운 거에가 부정적 영향을 끼치니까 지금 얘가 그래서 이거 이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부정적. 이 속에 담겨 있다고 이 속에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자의 반응이 정말이냐 뭐 하고 싶냐 그러면 뭐 하고 싶은데 이러죠. 그래서 하고 싶 원하는 거 묶입니다. 대화 파트에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다뤘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애가 Really?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그다음 뭐? To do then. Okay. What do you want to do then? Then의 뜻은 여기서 뭐라고? 그러면. 그러면 이란 뜻이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이란 말을 풀었어. 어? 만약 밖이 너무 춥다면 그래 밖이 너무 춥다면 넌 뭐 하고 싶냐 이 말을 했죠. 그러니까 then은 뭐 대신 왔다고? If it is so cold, I too cold. Outside. If it is too cold. Really? If it is too cold outside, what do you want to do? 밖에 만약 너무 춥다면 넌 뭐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원하는 거, 켄이 원하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 집에 있는 것과 독서하는 것. 그래서 생략된 말 넣어서 읽어주세요. 다음 표현. 보이가의 켄 이야기를. I want to stay home. Stay home 해도 된다 했어. 근데 at home이야. Stay at home. And then. And then. And. I want to. I want to read. I want to stay. I want to read. 머물고 싶고 독서하고 싶다고요. 아이 진짜 좀 빨리 좀 수업 시간에 졸고 있으니까 어? 야 너 나하고 이제 수업 한두 번 하네. 내신 대비 수업 이제 두 번째네. 야 이거 하고 있을 때 내가 이 문장을 외워야 되겠다. 좀 이따가 내가 해야 되니까 통문장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해야 되니까 하면서 막 외우라고 외우면서 수업 들으라고요. 안 돼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니는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냐?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니까 listen and speak 1은
뭐 하는 거, 원하는 거 묻고 답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대화 가보겠습니다. 비가 뭐래요?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뭐 묻기야 지금? 장래. 장래, 희망 묻기. 장래를 묻습니까? 꿈 묻기. 됐습니까?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그랬더니 I'm not sure. That's a difficult question. What about you? I'm not sure. That's a difficult question. What about you? 그랬더니 I want to be a sports reporter. I'm interested in sports. I'm interested in sports. Interested in sports. 그랬더니 거리 뭐래요? Sounds good. Sounds good. I think you will make a good reporter. I think you will make a good reporter.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형광펜 칠해볼까요? 아, 해석부터 해보자.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는 해석 쉽고, 그 다음에 거리, I'm not sure, that's a difficult question. What about you?는 무슨 뜻이야? 쉽지 않다. I'm not sure가 그런 뜻이야? 나는 확신하지 못하겠다. 난 정확히 모르겠다. I'm not sure.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난 장래 희망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That's a difficult question은 그건 어려운 질문이다. What about you는 넌 어떠냐. 오케이. 그래서 나는 장래 희망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고 그럼 너는 뭐 되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이가 뭐래요? 나는 뭐 되고 싶다? I want to be a sports reporter. 나는 스포츠 기자가 되고 싶고 나는 I'm interested in sports. 나는 스포츠에 관심 있고 Sounds good. 괜찮은 생각이고 I think you will make a good reporter는 무슨 뜻이야? 너는 I think는 생각 안 합니까? 내 생각에 너는 좋은 기자가 될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I think you will make a good reporter. 나는 네가 good reporter가 좋은 기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어디 형광펜 칠할지 이미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니까 통째로 장래 희망 묻기 알아두시고요. What do you want to do in the future 하면 안 됩니다. 뭐가 되고 싶냐 해야 되고요. 이 자리에 장래 희망을 물어볼 때는 이 자리 아까 전에 무엇을 하고 싶니니까 What do you want to do지만 여기는 뭐가 되고 싶니니까 What do you want to be. 그 다음에 be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좀 이따 얘기하겠죠. 그쵸? 됐습니까? 그랬더니 I'm not sure는 분명히 나랑 뭐 한 적 있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내가 좀 이따가 물어볼 거는 뭐냐. I'm not sure 대신에 만약에 이건 너한테 너무 어렵겠다. 그 다음에 That's a difficult question. What about you? 에서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about you?는 What about you 대신에 What about you를 통째로 드러내고 이 자리에 뭘로도 되는지 물어보겠죠. 그쵸? What about you의 뜻은 너는 어때? 이 뜻인데 결국은 지금 대화에선 너는 어때? 대신에 뭐라고 물어도 되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ant to be a sports reporter 뭐 중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뭘 넣어도 되겠죠. 그쵸? I'm interested in sports. 뭐뭐에 관심 갖다? Be interested in. 됐습니까? Sounds good. I think you will make a good reporter에는 첫 번째 할 거는 이 문장 속에 생략된 게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make가 무슨 뜻으로 쓰였으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한 두 개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렇죠? 메이크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렇죠? 두 개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둘 다 첫 번째 스펠링은 똑같죠. 가볼까요? 자, 그래서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가 장래에 뭐 되고 싶니니까 be 대신에 뭘 써도 돼요? Become. 그렇죠. What do you want to become? 뭐가 되고 싶니니까 become이라는 되다라는 뜻을 가진 become을 써도 되겠죠. What do you want to become in the future? 장래에만 묻기. 자, I'm not sure는 같은 말이 단어 할 때 했는데요. I'm not certain 아니었나요? I'm not certain. 확실하게 불확신 표현입니다. 확신하진 못하겠어. I'm not sure. 잘 정확히는 확신하진 못하겠어. 뭐가 되고 싶은지는. 그 다음, 대세에 대한 얘기. 뭐 한 대시에요? 그렇죠. 지시대명사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시대명사라는 얘기는 앞에 나온 뭔가를 그냥 간단하게 대수로 줄여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를 바로 보이가 한 말 전체죠. What do I want to be in the future is a difficult question. 내가 장래에 뭐가 되고 싶은지는 이 대시 내가 장래에 뭐가 되고 싶은지는 어떤 질문이다? 어려운 질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Okay, what about you? 의 뜻은 너는 어때? 라는 뜻이니까 뭐로 바꿔 써도 된다?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그쵸, 지금 내용상 what about you는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하고 똑같은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했더니 보이가 걸한테 물어봤더니 아, 난 잘 모르겠고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는 어려운 질문인데 너는 어때? 다시 말해 너는 뭐가 되고 싶은데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그러니까 보이가 자기가 장래 희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I want to be a sports reporter. 그 다음에 여기 넣을 수 있는 말은 Because.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뭐 되고 싶다 장래 희망 얘기한 다음에 그러한 장래 희망을 갖게 된 이유죠. 만약에 이 말이 없었으면 여자아이가 여기서 다음 말에서 뭐라고 했을 수 있냐, Why do you want to be a sports reporter?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Because I'm interested in sports는 뭐에 대한 대답? Why do you want to be a sports reporter? Because I'm interested in sports. 왜 스포츠 기자 되고 싶은데? 스포츠에 관심 있으니까. 됐습니까? Why do you want to become a sports reporter? Because I'm interested in sports. 스포츠에 관심 있기 때문에. That sounds good. 그래서 여자아이는 남자아이의 장래 희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그렇죠. Sounds good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I think you will make a good reporter에서 생략된 건 I think that 뭐 하는 that 이번에는 접속사. 그렇죠. 이번에는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네가 훌륭한 기자가 될 것이라 는 것을 내가 뭐 한다? 생각한다. 그래서 I think that 뭐 말하기 되는 거죠. 의견 묻기가 뭐였더라? 의견 묻기가 뭐였더라? 밖이 너무 춥다고 넌 생각하지 않냐? Don't you think that 이었죠. 의견 묻기 Don't you think that 또는 Do you think that 이건 의견 묻는 거고요. You가 들어갔고 묻는 의문문이죠. 그건 Do you think? Don't you think? 근데 의견 말하기는 I think that. 그 다음에 그래서 겉 만드는 that. 아까 that은 지시대명사, 지금 that은 접속사 that.
오케이. 그래서 다음 중 that의 쓰임이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하라는 거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슬슬 나옵니다. that은 총 몇 가지 that이 등장할 예정이다 중학교 때? 8가지. 8가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기껏해 한 서너 개 배웠어 너. 됐습니까? 좀 이따가 that도 한번 정리하죠 뭐. 그 다음에 you will make a good reporter에서 mak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You will be a good reporter 또는 you will become a good reporter. 그러니까 여기 make는 우리가 make에 제일 먼저 배운 뜻인 뭐가 아니라 만들다가 아니고 무슨 뜻이다? 뭐뭐이 되다 라는 뜻으로 쓰였다. You will become a good reporter. make가 만들다가 아니라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럼 that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 요거하고 거의 똑같은 게 요거라 했어.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저거요.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난 저게 마음에 들어. 나는 저 책이 마음에 들어. 얘는 지시 이 I like that 할 때 that을 보고는 지시 대명사. I like that book 할 때 that을 보고는 지시 형용사. 지시 어떤 시 뒤에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책 이거는 뭐 문법책에서 배우진 않지만 근데 이미 순서상 너희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대시야.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It is not that cold. It is not that cold. 이거 뭐라 그랬죠 해석이? 그렇게 춥지는 않다. 오케이. 그래서 뭐하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뜻의 that? It is not very cold. It's not so cold.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무슨 시야? very하고 so. 어찌. 그러니까 부사입니다.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내는 그렇게까지. It's that cold. 이렇게 하면 엄청 추워. 이 뜻입니다. It's that cold. It's very cold. 엄청 추워. 근데 it's not that cold니까 그렇게까지 춥진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의 주요 문법 I think that you will make a good reporter. 나는 생각한다. 무엇을 네가 훌륭한 기자가 될 것이 다였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 너는 훌륭한 기자가 될 것이 다 라는 완벽한 문장인데 얘가 앞에 있는 바람에 네가 다짜 떼버리고 네가 훌륭한 기자가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걸 뭐 쓸데없이 학교 선생님들이 어렵게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된다는 얘긴 거야. What do you think? 라고 물으면 된다.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뭐 묻기? Do you think 근데? What do you think? 묻죠. 의견 묻기. 아하.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ovie? I think that the movie is very interesting.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재미로. 이건 뭘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엔 이 문장엔 뭐가 틀렸을까? 너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 난 매우 재밌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뭐야 지금 표시해 놓은 부분에서 뭐가 틀렸을까? 당연히 얘가 틀렸지.
자, 이게 뭐 만드는 대시라고? 겉 만드는 대시라며. 그럼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이시란 얘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명사. 그래서 우리말 해석은 이렇게 되지만 절대로 여기 하우스면 안 돼. 아까 뭐, 비슷한 얘기 하나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 나는 What should I, What should I do? How should I do?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지. 의견 묻는 거라 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What이었어. 우리말 해석대로 하면 안 되는 경우야, 이 문법이 지금. 됐습니까? 왜냐하면 명사 대답했잖아. 명사절로 대답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How가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됐습니까?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거 수업하고 있는 느낌이 드십니까?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자,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보기 끝, 돋보기 들여다보기 끝, 이제 멀리서 숲을 봐야죠.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데 남자애가 먼저 여자애야. 이름은 나오는 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래희망 먼저 묻는 사람은 보이야, 거리야? 보이가 묻는데, 그래서 여자애의 장래희망은 뭐야?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꿈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건 보이야, 거리야? 거리죠. 뭐라 그러고 I'm not sure. 난 확신하지 못하겠고. That's a difficult question. 그래서 내가 장래희망이 뭔지는 어려운 질문이고, 그래서 난 잘 모르겠으니까 상대방한테 질문을 되돌려주죠. 그래서 이거 정말 쓸모가 많죠, 이거. 그렇죠. 상대방이 나한테 뭘 묻던 간에 그 질문을 그대로 반사시킬 수 있는 거죠. How are you? I'm fine.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How are you? 라고 물었는데 I'm fine. What about you?는 그때의 What about you?는 뭐 대신 온 거야? How are you? 대신 온 거죠. 그렇죠? 그때그때마다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를 그대로 What about you?로 쓴 거고요. 그랬더니 남자애는 꿈이 확실히 있죠. 뭐가 되고 싶고? 스포츠 리포터가 되고 싶고. 그 이유는 남자아이는 스포츠에 관심이, 여자아이가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 이러면 틀립니다. 남자아이가 스포츠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뭐가 되고 싶다? 스포츠 리포터가 되고 싶다. 거기에 대한 여자아이의 반응은 긍정적,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훌륭한 굿 리포터가 will make 될 거라는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I think that you will make a good reporter. 됐습니까?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건 누구? 보이. 보이가 뭐 물어봐요? 장래희망 물어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to do in the future? 오케이, 내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걸 하는군요. 어? 장래희망 묻기가 뭐라고? What do you want to do라고? What do you What do you want to be? 아하. 아, What do you want to be? 내가 분명히 What do you want to do 하지 말라 했어. 뭐가 되고 싶은지 물어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얘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아, 진짜. 그랬더니 여자의 반응은 부정적입니까? 불확신 표현 나오고 어렵다 그러고 질문을 반사합니다. 세 마디 세 문장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확신 표현 I'm not sure that's 어겠지 뭐. That's a difficult question. What about you? How about you? 해도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I'm not sur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라고? I'm 방금 수업에 물어보면 모르죠. I'm not certain. I'm not certain. 오케이, 대신 뭐 대신 왔다고 우리말로? 내가 장래에 뭐가 될지는, 뭐가 되고 싶은지는 어려운 질문이다. What about you? 뭐 대신 왔다고?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장래희망 묻기를 what about you, how about you로 했다. 그러면 다음 보이가 말할 차례야, 거리가 말할 차례야? 보이가 말할 차례고 자기는 뭐가 되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게 되고 싶은 이유를 두 문장에 걸쳐서 얘기하죠. 그래서 I want to be a sports reporter. I'm interested in sports. Because I'm interested in sports. 거기에 대해서 걸의 반응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Sounds great. Sounds great. Sounds good. I think that you will be a great reporter. Be 말고 여기 뭐 써 특이해? You will make a good reporter, great reporter.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런 건. Make가 be의 뜻으로, become의 뜻으로 쓰였으니까 조심하라 그랬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와, 이렇게 막 질문을 몰아치는데 좋을 시간이 있습니까? 난로를 켜서 그런가? 난로를 끌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빈칸. 자, listen and speak 1에서는 원하는 거 묻고 답하기고, 그 중에서 장래 희망 묻고 답하기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 묻고 답하기야? 충고 요청하기였죠. 충고 요청하고 충고해주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충고 묻는 방법 여러 가지. 자, 이번에는 어떤 어른 남자와 여자 아이의 대화인 것 같아요. man, girl 써있으니까. man이 뭐래요? Are you alright, Kate? Katie, you're looking. 아 이게 looking인가요? You looked. 단어 할 때 했는 거 모르고 있으면 뭐 합니까? You looked a little tired today. I tired in my class. You looked a little tired in my class. 오케이. 이 말 하는 순간 맨과 걸의 관계가 뭔지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Teacher. 오케이. Teacher and student.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래요? I didn't get enough sleep. I di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I was reading a very interesting book. Okay, I di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I was reading a very interesting book. 그랬더니 맨이 뭐래요? You should go to bed early. You should go to bed early. 그랬더니 I will try. Thank you, Mr. Johnson.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해석. Are you alright, Katie? 괜찮니? 너 괜찮니, Katie야? You looked a little tired in my class. 해석. 넌 약간 피곤해 보이는구나 내 수업에서. 네, hey, 시제가 뭔데 그렇게 해석합니까? 시제가 뭐예요? 피곤해. 아하, 과거.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약간 피곤해 보였었다. 보였었다. In my class, 내 수업 시간에. 오케이, 그랬더니 I di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무슨 뜻이에요? 나는 충분한 잠을 자지 못했다. Last night은 해석 안 합니까? 지난 밤에. 어젯밤에 I was reading a very interesting book의 뜻은 나는 매우 재미있는 책을 읽었다. 아, 읽었다라고 해석합니까? 읽는 중이었다. 읽고 있는 중이었어요. I was reading a very interesting book. 나는 읽고 있는 중이었었다. 매우 재미있는 책을. 그랬더니 You should go to bed early. 너는 일찍 자러 가야만 한다. I'll try. 무슨 뜻일까요?
시도해 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Thank you, Mr. Johnson. 고맙습니다. 존슨 선생님. 선생님 이름 나왔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맨의 이름은 Mr. Johnson이고 직업은? Teacher고 걸은 이름 나와요? 이건 뭐지? 케이티. 여자의 이름 KT고 학생입니다. 직업은 Student.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만나볼까요? Are you alright, Katie? You looked a little tired in my class. A little이 무슨 뜻이라고요? 약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my class. look 뒤에 무슨 시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I di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똑같은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휘 시간에, 단어 시간에 했습니다. 그치? 이거보다 훨씬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생각하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 넣어도 되죠? I was reading a very interesting book. 그 다음에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 이 자리에는 interested가 왜 모르는지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게 둘 중 뭔지도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you should go to bed early. 뭐 하기? 충고하기. 그러니까 좀 이따 뭐 하겠습니까? 이거 말고 같은 표현, 똑같은 의미 전달하는 다른 방법 뭐가 있겠냐 얘기하겠죠. 와우, 저 정도로 좋아할 줄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I will try 뒤에 생략된 말은 내가 최초로 설명해 줘야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Thank you, Mr. Johns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ook 뒤에 tired의 뜻이 뭐예요? 피곤한. 그러니까 look 뒤에 무슨 시야? 어떤 시. look 뒤에 어떤 시 형용사가 오면 무슨 뜻이다? 어때? 보인다. 됐습니까? 거기다가 a little 넣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you looked too tired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you looked too 매우. 내가 매우라 했습니까? 너무 피곤해 보인다. 보였다. 보였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too는 정도가 심한 거고요. a little은 정도가 약한 거죠. 약간 피곤해 보였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정도가 심한 것만 맨날 하잖아. 이런 거. 너 엄청 피곤해 보였어. You looked very tired. You looked so tired. You looked too tired. 근데 그게 아니고 정도가 좀 약한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살짝 피곤해 보였다. A little tired. 그러면 여기에 little 보이는 건 뭐지? little boy 이건 무슨 뜻이지? 어린 그렇죠. 그럼 little은 무슨 뜻도 있고 어린이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약간 조금이란 뜻도 있다. 됐습니까?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어린 피곤한은 아니겠죠? 오케이. little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살짝이란 뜻이다. 자, 그 다음에 I di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I didn't get enough sleep. I didn't get enough sleep 했듯이 뭐 이것도 뭐 쓸까? I didn't get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내가 뭐 하지 못했다? 갖지 못했다. 충분한 잠을 이 뜻인데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 가능한 다른 방법은 우리말로 먼저 내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다. 자지 못했다. 충분히 이렇게 되니까 I sleep enough. I didn't sleep enough. Didn't sleep enough last night. 이렇게 해도 된다. 눈치챘네요. 그러니까 I didn't sleep enough. 근데 여기에 enough는 무슨 뜻이고 충분한 이니까 앞에서 앞에 간다 했죠. 근데 얘는 무슨 뜻이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뒤로 갔죠. 나는 못 잤다. I didn't sleep. 어찌 충분히
원래 어떤 시를 어찌시 어떤 시를 어떤 충분한 어찌 충분히 어떤 시를 어찌시 만들려면 원래 원칙은 뭐야? ly 저 어떤 시에다가 ly를 붙여서 kind kindly nice nicely 이렇게 하는데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바로 빨간색 밑줄이 끄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di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여기다 뭐 넣어도 돼? Because 그렇죠. 그래서 앞에 because 앞에 내가 어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다 이 부분 I di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이 원인이야? 결과야? 원인 결과죠. 결과 because 뒤에 뭐가 나오겠어? 원인 이유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잠을 충분히 못 잔 일이 생겼는데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그 원인이 뭐다? 내가 재미있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내가 재미있는 책을 읽고 있어서 그러면 because I was reading a very interesting book 이란 말을 만약에 안 했어 얘가 KT가 안 했어 그러면 Mr. Johnson이 뭐라고 물어봤을까 KT한테 Why didn't you get early sleep? 뭐, early sleep? Enough sleep. Why didn't you get enough sleep last night? 이게 무슨 뜻이야? 왜 너는 어제 충분한 잠을 자지 못했니? 이렇게 물었겠죠. 그렇죠? Why didn't you get enough sleep last night?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대답이? Because I was reading a very interesting book. 예, why didn't you get enough sleep last night? Because I was reading a very interesting book. 됐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잠을 못 잔 이유는 재미있는 책을 읽고 있어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was reading을 보고 뭐라 그래? I was reading을 보고 뭐라 그래? 뭐라 그러긴? 과거 과거 진행형이라 그러지 뭐라 그랬어요? 과거에 읽고 있는 중이었었다 그래서 reading은 둘 중 뭐? 뭐뭐 뭐뭐 하는 중인 일때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 현재 진행형 그거는 현재 이거를 분사. 합쳤을 아, 때이고 현재 분사.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interesting은 그럼 또 둘 중에 뭐야?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현재 분사. 오케이. 분사란 아, 뭐가 뭐 됐단 얘기다? 분사란 동사가 뭐 됐단 얘기다? 형용사 됐단 얘기니까 어떤 책? 재미있는 책 뭐 동명사야 현재 분사지 어? 형용사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형용사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Happy girl, she is happy 이런 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요? 명사 수식 비동사랑 동사 만들기 그래서 지금 얘는 뭐하고 있는 거고 이 현재 분사는 she is happy 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녀석이고 얘는 happy girl 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둘 다 분사다 둘 다 분사 어떤 책? 재밌는 책 뭐 하는 중인? 읽고 있는 중인 됐습니까? 둘 다 분사입니다. 동명사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You should go to bed early. 그쵸? 너는 일찍 자러 가야만 돼. 자 그러면 이제 시리즈를 해봐야지. 그래서 You should go to bed early 하고 같은 말? Why don't you... 그렇죠. Why don't we 아니야? Why don't you...
go to bed early. go to bed early. 또 아씨 물어보려고 하는데 밑줄 쳐서 버리네. 에이씨 어디가 틀렸지 이러려고 그랬는데. 다음 You should go to bed early. Why don't you go to bed early? I think. 아, 왜 이래? I think that you should go to bed early. 또. How? 오, 드디어 나왔어. How about? 이번 제대로 하는지 보자. Going to bed early. 드디어.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책에서는 안 했지만 이것도 되겠는데. Go to bed early. 오케이. 일찍 자라가 무슨 문? 명령문. 명령문으로 충고할 수 있다고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은 것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I will try 부분 I will try 뒤에 생략된 말은 I will try going to bed early 인데요 자, 여기 설명할 건 뭐냐 우리가 문법, 그래머 타파 수업하면서 뭐 want 같은 애네 want부터 하자, like부터 하자 뭐 like 같은 애니, want 같은 애니, enjoy 같은 애니 try 같은 애니 그래서 돼야 안 돼 아 아이고 이건 안 되지 될 리가 없지 아 돼야 안 돼 돼요 그러면 그럼 뭐도 된다고 했어 I like going there 도 된다고 그랬지 이 둘 다 똑같은 뜻이라고 했어 난 거기 가는 걸 좋아한다 야 그쵸? 근데 나는 거기 가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은 뭐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 I want to go there.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랬고 나는 거기 가는 것을 즐긴다 하고 싶으면 I want 이게 want야? 아아 I enjoy to 아 go there 밖에 안 된다 했어 그랬어 안 그랬어? 어? 지금 목적어로서 to 부정사의 명사적 종법이 오든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든지 상관없는 대표가 like였고 그 다음에 목적어로서 to 부정사만 가질 수 있는 거에 대표는 want였고 그 다음에 목적어로서 동명사만 써야 되는 거에 대표는 enjoy였고 근데 try는 어떤 애냐 try는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얘 뜻이 달라져 왜 이렇게 깜짝 놀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뜻이 똑같아 어? 똑같다 얘는 뜻이 안 그러니까 얘 지금 like하고 try의 공통점은 뭐가 와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문법적으로 근데 얘는 뜻도 그대로야 이것도 좋아하다고 이 문장에서도 좋아하다야 근데 여기에서 try 뜻하고 여기에서 try 뜻은 달라 이게 뭔 소리냐 I try to go there는 자 try의 두 가지 뜻을 먼저 알려줘야 되겠네요 try의 두 가지 뜻은 일단 노력하다 애쓰다라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뜻도 있어요 그래서 I try to go there는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노력한다 난 거기 가려고 애쓴다 노력한다 땀 뻘뻘 흘린다 try 뒤에 to도가 오면 이 to는 땀방울이 됩니다 땀을 뻘뻘 흘린다는 뜻이야 근데 I try going there의 뜻은 무슨 뜻이 되는가? 나는 시험 삼아 거기에 가본다 됐습니까? 나는 거기 한번 가본다 나 그거 한번 가봐 뭐 괜찮은지 아닌지 한번 보려고 새로 생긴 식당이 있어 그러면 try going there야 try visiting it이야 try to visit it이야 try going
try visiting? Try visiting이지. 됐습니까? 음식 잘하는지 안 하는지 가려고 노력합니까? 시험 삼아 가봅니까? 시험 삼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I'll try going to bed. 그래서 여기에 I try에 생략된 말이 I try going to bed early. 내가 한번 일찍 자러 가볼게요. 이 뜻입니다. 한번 선생님 충고를 들어볼게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I try going to bed early. 됐습니까? 됐습니까? 여기에는 try 뒤에 생략된 말은 뭐다? 투고입니다.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일찍 자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I will try. 지금 내용상 I will try 뒤에 생략된 말은 to go to bed early입니다. I'll try to go to bed early. 일찍 자러 가려고 노력할게요, Mr. Johnson. Thank you. 고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돋보기로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봤고요. 그러면 자, 일단 전체 이제 숲을 보기. 그래서 남 선생님과 티처와 스튜던트라는 건 봤고요. 티처의 이름은 미스터 존슨, 스튜던트의 이름은 KT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업 시간에 KT 상태가 tired. 피곤해 보였죠. 약간 피곤해 보여서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마치고 나서 물어보고 있죠. You looked very tired. 이러고 있죠. Very tired가 아니고 뭐였어? 살짝 피곤해 보였다. 그래서 What's the matter? Are you alright? 이러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잘 못 잤어. 그쵸? 오늘 아침에 그쵸? 어제 밤에. 그리고 잘 못 잔 이유는 는 중이었기 때문이죠. 뭐 하는 중이었기 때문일까? 중이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당연히 미스터 존슨이 뭐 해줘요? 충고. 충고해주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you should를 써서 you should go to bed early. 그랬더니 해볼 거라. 그러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일찍 자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볼 준비 되겠죠? 먼저 얘기하는 건 man이야, 거리야. 네. man이죠. 됐습니까? man의 이름은 미스터 존슨. 그래서 미스터 존슨이 뭐라 그래요? Are you okay, KT? Are you alright? Are you okay, KT? You all. Oh. 여기서 세월입니다, 그렇죠? 네가 약간 피곤해 보였었어.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You are입니까? You are. 어. You looked. You looked a little tired in my class. You looked a little tired. 살짝 tired 보였었다. Look 뒤에 어떤 시 했어 안 했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KT의 대답의 요지는 두 문장으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잠 충분히 못 잤다 어젯밤에. 그 다음에 because 재미있는 책을 읽고 책을. 있어서. 됐습니까? 그래서 거리 이야기하기를 I get 아, 현재 시제로 막 대답하는 아, 거야. I 내가 얻지 못했다. 내가 갖지 못했다. I got. 어, 받았다고. 아. 내가 잘 잤단 말 좀 하고 싶지 지금? I didn't get enough sleep. 언제? Last night. 아, 답답해 죽겠네. I didn't get last night. I didn't get enough sleep. I didn't sleep enough last night. Because I reading.
이거 무슨 시제다라고 다 짚었어 이놈아. I was reading a interesting 얘는 매우는 없어도 돼요? I was reading a very a very interesting book. 아우 답답해 죽겠네. I was reading a very interesting book.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미스터 존슨이 충고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라고. 뭐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공부하냐? You should go to bed early. 또 You should go to bed early. 또 Why don't you go to bed early? Why don't you go to bed early? How about going to bed How about early? going to bed early? 내 생각엔 네가 그래야 될것 같은데? I think that you should go to bed early.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장으로 충고할 수 있다 그랬잖아. Go to bed ear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KT의 대답은 한번 해볼게요가 아니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스 존슨. 그래서 그렇지, 잘했네. 뭐라 그랬죠? 언제 무슨 시제에 노력할 건데? 그럼 뭐겠니? I try. I will I will try. try. Thank you, Mr. Johnston. 진짜 답답해 죽겠네. 자,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요. 뭐할 거냐면 14번까지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하는 거 클래스 카드로 익히 학습 좀 하세요. 복습하시고요. 수고했습니다.